다음 이슈는 지금까지 제기를 해주신 여러 가지 정치의 개입, 그리고 권력의 개입, 그리고 권력의 선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주가 어느 기업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주요 주주의 결정을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 내 정치에서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뭐 회장이 있는데 회장의 지분이 삼성전자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합쳐도 뭐 10%, 15%가 된다고 하면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정을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총수들이 과연 이 주주 전체들을 위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적절하게 합의를 도출해내라고 이사회라든지 주총이라는 구조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그뭐저 자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주 전체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 주주 전체한테 중립적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주주 전체한테 이익인 일은 아닙니다. 자재분이 소유한 기업한테 자꾸 일감을 줘가지고 그 기업을 이렇게 키워서 자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이런 결정을 할때 만약에 국민연금이 그거에 대해서 아,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사회에서 발언하지 않으면 그걸 지지하는 거고요. 이 결정은 경제적인 결정이 아니고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발언을 안 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인 거고요. 발언을 정치로부터 독립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정치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요즘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장 대기업들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비중이 뭐한 50%, 60%뭐 그렇게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을 발언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괜히 그 회사의 내부 경영에 끼어들어가 봐야 별로 그거 해가지고 주식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그 소위 이제 과거에 보면 내부 거래인데 그 내부 거래도 그 내부 거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아 자동차나 그 현대 자동차의 주식 가치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주식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냥 그야말로 그건 뭐 정치라고 부르든 아니든 그거는 그 용어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의 그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주식 가치를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건데,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즉,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주식가치와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그 부분이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시장이 아니고 바로 정치라는 거죠. 주식가치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재벌 총수의 자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 만든 회사에다가 물량 몰아주게 하는 것이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케이스가 글로비스 사태시죠. 그 사태인데요. 법원에 이제 그것이 다 형사나 민사로 다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면 일단은 형사도 무죄가 났고요. 민사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주주가 손해받느냐, 회사가 손해받느냐, 이 부분은 중요한 팩터는 그 자재가 주가가 올라가서 물량 몰아주게 해서 이익을 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만큼 회사나 주주가 손해를 받느냐. 회사가 경영 효율성이 높아져가지고 주가도 올라갔고, 또 그로 인한 이익 배당도 높아졌어요. 결국은 회사나 주주는 손해 안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몰아주기를 해서, 특지 뭐 친인척을 위해서 몰아주기를 해서 회사가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법상으로 이에 대한 재소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반드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이걸 거래 참여해서 소위 말하는 국가의 공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그 기업의 공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꼭 기업의 이익, 손실로만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펀드의 혹은 해외 투자 기관 자본 입장에서는 현대든 글로비스든 잘 나가고 또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민간 펀드와 국민연금 기금이 과연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글로비스는 엄청나게 성장하지만 다른 유관 기업들이 죽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쪽에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른바 룰의 공정성이 깨지고 경제가 특정 그 집단 주체 중심으로만 편향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저는 이런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 외국 투자 자본이나 민간 펀드가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 절대적으로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 경제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쪽은 투자자이면서 한쪽은 가입자고 한쪽은 노동자고 한쪽은 지역 주민인 복합적인 롤, 역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국민연금 기금은 다양한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벌었느냐 혹은 뭐 손실이 났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일종의 이게 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지녀야 될. 그리고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최근에 국제경제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저는 시장 경제도 그렇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는 그런 사회 책임의 기업 경영, 기업 그 자체의 절대적 수익보다는 모두의 그 이익을 같이 시장에서 추구하는 이런 새로운 저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민연금 굉장히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작년에 그 국민연금 적립금이 324조입니다. 그 가운데서 55조가 주식에 투자됐어요. 그러면 17%가 됐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할 때 주식에다가 한 20%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17% 정도 되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이 우선시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위 사회 책임보다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통계자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은 의결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주가 연계 증권, 그러니까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가 연계 증권에는 하나 투자를 안 했어요. 이것은 국민의 그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투자 기관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역할을 좀 해태한 것이 아닌가, 너무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큽니다. 물론 하이 리스크고 하이 리턴이니까 당연히 수익은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할 수 되겠죠. 하지만 뭐 아무래도 주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고, 그럼 따르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안전장치로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하고 있는 그 주가 연계 증권의 투자는 어느 정도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너무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에 너무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국민연금의 사회 책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의결권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이러한 주식 투자 형태는 좀 지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적 권력 문제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책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정치적 권력의 개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지금 이 연금의 성격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냐, 수익률을 얼마나 치중할 것이냐로 계속 돌아갑니다, 얘기가.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뭐 의견의 합치를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를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자의적인 판단은 지금 불가피한 걸로 지금 다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화제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조를 개선하고 또 외부의 정치 권력과 어떻게 하면은 선을 그을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으로 좀 화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개선하는 네. 대안으로 제출하죠. 지금 현재 기금운용 지배구조는 두 가지 측면, 구성과 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성이라는 건 연금공단 임원의 구성이 변하고요.
지금 사실상 낙하산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정부의 정책 개입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여러 가지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서 그 기관의 임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 기관장 임명 절차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나치게 정부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의 의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성을 지녀야 되는데 실제로 농민 가입자 대표로서 농민의 대중조직이 가지 않고 농협이 가고 수협이 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특정 아까 있던 말하지 않는으로서 최대 수익을 지향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그런 그 기금운용 위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도 그렇고 기금운용위원회도 그렇고 다양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들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가질 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 민주화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회의체예요. 한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오전에 조찬회의 하고서 주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사조직인 보건복지부의 안건이 사실 그냥 통과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지금 회의체 구조를 상근 전문위원들이 일한 상설조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가입자를 대표해서 나온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나온 공익을 대표해서 나온 위원들도 3, 4명의 전문가들을 그 상근위원으로 서포트를 받으면서 본인도 상근위원으로서 기금운용에 관여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런 제도적 체계와 지배구조 구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기왕의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면 정부를 배제하는 거는 좀 모양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죠. 예. 자기 몸만큼. 근데 왜냐하면 누가 도대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나마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고 국회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농민대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농민대표 누구를 한 분을 앉혔는데 그분이 정말 대표자인가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쩌면 그냥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일 수도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는 거죠. 뭐 NGO의 대표라든가 그건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방식의 그냥 이런 그 국민연금 이걸 갈 거면 그거는 정부나 아니면 또 국회에서 뭐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 사람들부터 독립된 뭐를 만든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누가 보장하느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부나 국회 쪽의 입김을 더 세게 만드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연기금의 지배구조 문제, 그다음에 운영의 투명성 문제, 여러 문제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980년대만 해도 많은 연기금들이 기업들의 경영참여에 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90년대부터는 이제는 이 연기금 운영에 특히 투자 운영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위탁을 합니다. 그 결정 부분도 그래서 뭐 클래스루이스라든가 프록시 가버넌스 이런 쪽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국민연금의 그 경영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이 객관성을 갖는 제3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 그것을 비전문가들한테 소위 말하는 이 사회의 그 이익 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그러한 위원회에서 그 국민연금,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그러한 연금을 투자 결정하고 결정하는데 맡기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왜? 이분들은 책임이 없거든요. 전혀 국민연금이 투자했다 손해보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의사결정에 대해서 참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수탁기관을 정해서 그 수탁기관이 전문적으로 투자결정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체계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불만은 있는데 해결 방안은 지금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해외 사례 중에서 저희들이 참고로 할 만한 것들은 뭐 있을까요? 저는 뭐 국내외에 다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금융통화위원회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한 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사실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인 입김을 받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 강도하고 국민연금에서 정치적인 결정으로 무슨 투자를 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강도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산하에는 한국은행이랑 굉장히 막강한 상근조직이 있고요. 이들의 사명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물가 안정 분명한 거죠. 정부에서 계속 뭐 이렇게 성장 위주로 좀 해달라고 사실은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잘 흔들리진 않습니다. 정권이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 사명이 분명한 상근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금통위원들은 아까 김정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퀄리피케이션도 그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자질을 갖춘 분들이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국민연금도 운용이 앞으로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해외를 생각하면요. 아까 그 정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첨언을 하면 그걸 프락시 보팅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 투자자가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300조, 1000조 투자자가 된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막 아무렇게나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 기관들이 여기에 따라붙게 됩니다. 우선은 국민연금이 위탁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제가 보기엔 시장의 그 전문 자산 운용사들에게 위탁을 늘려야 되고 그 위탁한 기관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전문적으로 실제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차면 현대차 이렇게 업종별로 분석을 해서 그 의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붙어있는 의결권 대행 서비스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들이 갖춰지면 이게 이 적절하게 논란 없이 잘 정치적인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거대 규모의 공적 연기금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국가들은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처럼 세금을 거둬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적립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개가 되진 않는데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나라 맥락이 있는 거죠. 캐나다만 보더라도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캐나다 일반 공적 연금과 퀘벡주에 통용되는 퀘벡 연기금이 있는데 한쪽에 캐나다 연기금은 대단히 민간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만 그 지배구조가 쌓여 있고 퀘벡주는 거의 프랑스 전통인데 지역사회라든지 혹은 노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 같이 하는 합치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거는 그 주민들이 저는 선택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선택할 문제인데 아까 김 원장님이 우려하셨던 게 선출기구 뭐 행정부든 혹은 국회에서는 일정한 이제 법률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그 조직기나 조직들이 들어왔을 때 그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실 법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죠. 저는 그게 사회적 성숙도 혹은 사회적 컨센서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선출적 기구와 혹은 비선출직 이른바 저는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영역에서 충분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또 그들이 뭐 여러 만약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면 똑같은 농민 가입자들이라도 또 그들끼리 일종의 전당대회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좀 더 다수의 의견을 내신 분들이 또 대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그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영역 외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공론을 만들어내고 또 필요한 경우는 그들의 대표자도 또 만들어보고 저는 이런 게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좀 더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거고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은 우리 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민사회가 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런 대표성을 부여하는 기구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시민사회도 그거에 대응해서 좀 더 자신의 체계들을 갖추고 나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캘퍼스 같은 거 캘리포니아 연금 공무원 연금 기금 의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논문도 있고 또는 성과가 없었다고 그 결과가 나온 논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수많은 연금기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건 하나란 말이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느 날 한 20년 후에 가면 뭐 한 3천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뭐 어마어마한 그냥 자본인데 이거를 한 군데에다가 모아가지고 그냥 그 기업들의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하고 이걸 같이 비교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기금의 사례와 같이 비교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 하여튼 비교할 만한 사례는 딱 떨어지는 사례는 없지만 우리들이 이 현재 연금기금 가지고는 이런 구조와 체제를 가지고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요. 지금 현재 정부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내년 봄에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것이 뭐 너무 지금 분명해 보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수준의 의결권 행사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김 원장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의결권 행사가 내년 봄에 있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시장의 이 지배구조에 좀 그 불공정한 행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제를 보면 지주회사, 그러니까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해서 지배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가 결국은 시장의 독점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지주회사를 꼭 묶어놨어요. 사법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국민연금은 가장 거대한 지주회사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국민연금 자체가 국내 기업들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140개 정도의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물권 행사한다고 한다면 계열사가 140개인 회사입니다. 더구나 또 그 자산 규모도 300조가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은 민간 기업들이 독점을 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법으로 꼭 묶어놨는데 견제장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시장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토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견제보다는 오히려 더 장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의 독점에 대한 규제, 룰 속에서 볼 때 불공정하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서 이러한 틀 속에서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인식을 하고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를 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논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에는 좀 결과가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정부가 나서서 하면 오히려 저는 악영향이 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도 일종의 공적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에서 직접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또 이제 돈이 관련된 건데 그렇게 투명하고 그 의도대로 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여기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직접 의결권의 가타부타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건 굉장히 그거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반대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전 그러하다면 저는 오히려 요 계기에 앞으로 미래의 국민연금 기금 의사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오늘 쭉 우리가 토론한 내용입니다. 의결권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돼야 되는지 이런 공론의 장을 정부 국회, 꼭 기업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입자도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관치적 성격이 강했는데, 국민연금기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환영하겠지만 특정한 지금 기업 관리의 목적을 위해서 저는 그런 대재벌 관계에서 저는 이렇게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는 건 저는 오히려 연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업들이 이게 방송 용어로 적합한가요? 알아서 긴다라는 거요?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 주총 시즌에는 아마 청와대가 깊이 개입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아마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준비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상생, 공생, 무슨 진화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용을 늘려야겠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고용을 늘린다는 거죠. 또 납품 단가를 올리든지 최소한 낮추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뭐 다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아무튼 그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을 해주면 청와대도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 자, 다 모양이 좋죠. 저는 그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기업들은 당분간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테니까. 잘못하면 뭐 그 이사회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겠어요? 총수들이. 그러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겠죠. 지금 현재의 구조와 연금이요. 국민연금의 현재의 구조와 체제를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해주신 체제 개혁을 할 만한 시간 여유는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한 가지라도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거 좀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마지막으로 아까 제안해 주신 그 연금을 분할하는 문제 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좀 클로징을 대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이거라도 좀 하고 뭐 연기금의 그 개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을 좀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국민 이사를 파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파견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가 못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벌 총수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강하게 저는 파견해서 이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도 이사회의 그 수많은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사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도 한 명일 뿐이고 주총까지 가서 싸운다고 해도 많아봐야 5%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서 특히 이제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 국민연금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치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인데 이사가 누가 가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정부 입맛에 맞는 전직 관료들을 이사로 보낸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기업들이 오히려 그걸 원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안건을 계속 추인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적절히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히 그 정부 입맛에 맞는 활동을 해주면서 넘어갈 수 있길 바랄 텐데 저는 그것보다 정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가입자들 대표해서 이사회에 가서 이 기업이 아까 계속 이익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익만 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뭐 지나치게 일자리는 창출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오히려 뭐 그 해고를 한다든가 이러면 가입자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사회에 알려주고 기업 경영에 좀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사회 구성을 말씀해주셔서 저는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가입자 대표성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 대표냐를 정하는 게 물론 어려움은 따르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농촌 가입자 대표라면 가장 큰 그 농민들의 대중 조직이면 저는 뭐 대표성에 대한 큰 논란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농협협동 중앙회가 오고
어민의 대표는 수협 중앙회가 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 대표가 그 전에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참여연대였어요. 물론, 뭐, 서로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국민연금과 특화돼서 거기 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국회 작업도 많이 했었고요. 저는 누가 시민사회 대표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하지만 연금에 대해서 참여연대를 한반도 선진화재단으로 바꿀 만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요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 시민사회 대표로서 참여연대가 한반도 선진화재단으로 바뀌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지만,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꼭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분할의 문제는,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분할 논의는 가능한데, 그 전에 지금 기금, 국민연금 기금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거기에 기초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분할 논의 제기되는 맥락은 수익 극대화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분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기되는 맥락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기금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의 분할은 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가입자들에게 이로운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들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부분적으로 아예 연금을 민영화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이제 일종의 강제 저축을 하면서 어디에 어떤 기관에다가 그 저축을 할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뭐 그렇게 한다면 그 기관이 뭐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의결권들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하는데도 있을 테고 뭐 아닌데도 있을 테고 그거는 국민들이 가입자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되니까 결국 가입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잘못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국민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말 없는 다수인데. 아무튼 목소리 큰 사람들의 뜻대로 모든 게 움직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연금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그야말로 공용자본이고 이것이 잘못 움직이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간기업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국민연금은 가장 제일 차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입니다. 물론 사회 책임은 부수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그 안정 노후를 보장하려면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독점화된 국민연금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독점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매너리즘을 낳고 비효율성을 낳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패도 낳습니다. 그래서 시장 국민연금이 좀 더 독점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효율적으로 또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경영을 하려면 일단은 경제시장 도입돼야 되고 그것은 연금의 분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삼았던 이 국민연금의 지금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문제 또 경영권 참여에 대해서 거부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 토론 들었습니다. 처방은 뭐 전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불개입과 적극 개입에서 좁혀지지 않고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격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줬고요. 한쪽에서 수익과 안정성 그리고 한쪽에서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 위에 놓고 봐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이 성격 규정에 관한 개념 규정에서 상당히 달라졌고 거기서 문제가 시작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다면은요,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하는 것처럼 내년 봄에 적극 개입으로 갔을 경우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와 체제와 운영을 전혀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 개입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그런 결론과 전망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합의에 이른 걸로 제가 결론을 내려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상당히 중요하고 잠복되어 있는 문제였고 곧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룰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